확신이 있기 때문에. 확신이 있어요? 별로 안 좋을 거란 확신. 영빈이 이거 못 믿겠네. 1등 문방에서 모이고 싶은 남자. 너를 진짜 1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상 나눌래? 엔터의 모든 주식을 다 사주세요. 다 나갔어요? 엔터 어때요? 아, 그냥 승부 뛰어야겠다. 아니 못 잡아요 형님. 이거 남은 돈으로 최대한 많이 잡게. 직후만. 엔터의 물방. 너 믿고. 저는 직후에 우리 받겠습니다. 네, 여러분 3라운드 가격을 공개합니다. 어? 아! 나야! 뭐 한 거야? 진짜 망했다. 아 졌다. 야, 망했어. 엔터 다섯 사람 이겼다 이거. 아 엔터가 필요하신가요? 아니 야 고등학생을 부른 줄 알았는데 와 워렌 버핏이 왔네. 야 식품 뭐야? 아니 잠깐만. 아 식품. 와 잠깐만. 형님 식품에 우린 받겠습니다. 기업하고 뉴스 정보가 다 괜찮거든요. 하.. 제 식품도 하겠는데. 형님 왜 식품이야? 애플이 좋잖아. 뉴스가 좋잖아. 에이 뭐야 이게. 아니, 근데... 이거 어떻게 잡냐? 아니 잠깐만. 너 사달라고 했잖아. 엔터 좀 사달라고. 없대요. 곧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해주세요.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. 그러면 걔네한테 돈 다 달라 해서 난 나머지 다 사겠다. 들어가자마자. 아 근데 가격이 설득이 될까? 마지막으로 믿어볼래? 마지막으로. 파이널 라운드 정보가 SNS에 업로드 되었습니다. 저기요 똑똑 게임 정보 안 필요하십니까? 지금이에요. 이거는 주식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. 게임이 지금이라는 거. 게임 정보 하나요. 게임? 10만원. 하야 잠깐 와봐. 아 왜 저쪽이 좋겠다. 너 지금 현빈이랑 뭐 돼 있어? 우수함 상금 준대? 아니 반반 하기로 했거든요. 아 근데 나 60만 원 줄게. 진짜요? 응. 오케이. 오케이. 너 현금 나한테 올인해. 난 식품에 올인 박을 거야. 너무 좋아 식품. 여기 또 게임 좀 봐. 아 지금이 이거는 주식. 그럼 나한테 올인해. 난 식품에 올인 박을 거야. 봐봐, 너가 거짓말을 칠 수 있어. 나한테 들었다고 하고 이게 폭락할 거라 얘기하면 돼. 지금 내가 이거 15주 들고 있거든? 안에 27주인데 15주 샀단 말이야. 내가 나머지 12주를 다 달 거야. 3주 제가 들고 있어요. 아, 그럼 너는 지금 들어가서 판 다음에 돈을 나한테 다 줘.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사버릴게. 나한테 올인 시킬게. 아, 감자를? 내가 30주 다 살게. 아, 제가 다 팔면요? 그리고 게임이 안 좋거든? 게임 물어보면 좋다고 얘기해, 형빈이한테. 게임이요? 그래서 차익 더 크게 만들어서 걔가 갖고 있게 만들 거든. 아, 뭘 미략을 하고 그러셔. 맞아, 알지? 아닙니다! 전 여기까지요. 우메 씨, 아니 기회가 없잖아. 아니 어떻게 이겨? 어차피 못 이겨. 어떻게 되죠? 네? 뭐야? 나 마지막 믿을 거야? 형, 드릴게요, 돈. 지금 바로? 네. 형이 못하면 돼. 여기요. 너 이자고 다 낼 수 있어? 오케이, 알았어. 이거 근데 이지매 아니에요? 아니야, 나눠줄게. 나눠줄게. 무슨 얘기였어? 아 맞아 맞아. 감자가 그 감자보다 이번에 게임하는 게 아 진짜로 진짜 그래? 진짜 왜 감자? 그 저 사람이 아 몰라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. 그럼 너 게임 살 거야? 그래서 나 게임 살 거야.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게임 성보가 민우 형한테 없잖아. 아니 그니까 아까 전 교환을 했다니까 우리 없을 때. 날 믿어 진짜. 아니야 내가 일단 보기에는 감자 올 것 같아. 봐봐. 또 봐봐 재밌는 게 감자 얘기가 없다 이번 뉴스에서. 근데 그렇다기엔 너무 민우님이 너무 그것. 안녕하세요. 엔터 20주 밝기요. 네. 이걸로 감자. 9주 전부 구매. 네, 9주 구매하겠습니다.
아 근데 봐봐 다른 게 지금 투자할 게 없어. 지금 투자할 게 없어.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지 않아? 너 뭘 들어가든 너무 늦었는데 식품이 그나마 이게 맞나? 네. 이걸로 감자 구주 잠복 구매. 네, 구주 구매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를 더 거래하려고 하는데. 네. 감자 살 것 같아요. 어? 감자 살 것 같아. 쟤 내 말 안 듣는다니까. 하면 끝나는데 게임. 그니까. 뭘 뭘 사? 그러니까 방금 우리 셋이 연합했지. 이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. 응. 응. 그니까. 응. 이 너 연합회장하고 통수 친 건 알아? 몰라. 그러면 상상 있어. 제가 지금 감자를 사잖아. 게임을 최대한 많이 들고 있게 해야 돼. 쟤 근데 네. 게임 하나도 없을 텐데. 근데?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지금. 게임 엄청 좋다고 말해줬어. 너 얘기했어? 응. 끝났죠. 아 오펠님. 네. 게임 정보 어때요? 오픈을 했는데 댓글은 거긴 없잖아요. 댓글 반응 제가 말씀드릴게요.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. 저 게임 엄청 좋다고 말해줬어. 아, 또 뭐 세무에서 모여가지고 아, 네 감자 다 샀지? 아, 나 감자 나도 못 샀어 거의. 응? 몇 개 못 샀어. 그러니까 이거 미미미 누님이 감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니까. 60만 원인가요? 아, 지금 마지막 정보는 10만 원입니다. 사겠습니다. 테크 살게요. 내가 보기에는 테크를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. 테크 정보를 사서. 테크가 너무 조용했어. 테크를 갖고 있다고? 아 민우님. 네. 아 못 이겨. 20만 원 드릴게요. 같이 아, 공유. 아 어때? 안 됩니다. 아 공식 안 됩니다. 10만 원만요. 아니 10만 원만 주세요. 10만 원만 주세요. 가는 길에 그 국밥이라도 사먹게. 네, 지금 테크가 몇 개 남았나요? 테크 30주 남아 있습니다. 이걸 다 써서 테크를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싶습니다. 101만 원이요. 아, 아 너 세 개 있지? 아, 너 먼저 들어가. 그럼 세 개 팔까요? 응, 무조건 팔아. 아, 오케이. 내가 다섯 개 남았지. 아, 근데 시간 할 것 같은데? 들게 있을 것 같은데? 지금 네. 몇 분? 지금 들어가, 들어가. 아. 팔아. 감자 다 샀어요? 저 감자 식품 3개 다 팔게요. 식품 3개 30만 원입니다. 네. 저는 배신자로 가겠습니다. 아 이게 진짜 현금이 없어. 아 진짜 현금 들고 있잖아. 현금 들고 있으면서 왜. 아, 한 장밖에 없어. 한 장밖에. 10만 원이라도 뺏었어야 되는데. 형 죄송해요. 10만 원 뺏었어야 되는데. 잠깐만. 너 몇 분 남았어? 같이 가자니까요. 형. 여기 이제 쓸모가 없나 봐요. 돈. 아 나 진짜. 아 우리 함께. 오케이. 보세요, 저 방금 두 사람 지나갔는데 저한테 인사도 안 해요. 10만 원은 없지만 견과류 가져왔거든요. 이거 뭐 월넛이랑 이거 맛있거든요. 드세요? 하나 드세요. 호두가 맛있어요. 드릴게요, 특별히. 아우, 이거랑 네. 먹었잖아요. 먹었잖아요. 10만 원 주세요. 어, 왜? 어디 가요? 왜 뒷걸음 치세요? 왜? 왜? 사람들은 날 싫어해. 너무해. 사기만 할게요. 식품 몇 개 남았나요? 세 개 남았습니다. 다 살게요. 테크 몇 개 남았어요? 24주 남았습니다. 테크 다 살게요, 나머지. 의미가 있지, 왜 없어. 뭐 샀어요? 엔터. 테크 맛있어요 견과류요. 민우님 뭐 하셨어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. 식품 나머지하고 나머지 테크. 아니 혼자 되게 맛있게 드신. 아니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쓰잖아. 야 이제 1분 남은 마당에 어때요? 1등 수상 소감 한 번만 해주세요. 약간 좀 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야 돈 다 해서도 못 이기면 이거. 나온다 나온다. 민우님 아직 랭킹 보기 전이지만 어떠셨어요? 아 근데 정보를 읽고 그 해석하기 쉽지가 않네요 진짜. 아 저는 약간 불안한데요. 민우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
계산해보니까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. 네, 마지막 시상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저한테는 소감 왜 안 물어보세요? 저 왜 아까부터 3라운드 끝날 때부터 왜 없는 사람이에요? 저. 형이 문제야. 형이 그렇게 만들었어 지금. 그럼 마지막 라운드 공개하겠습니다. 자 몰빵했습니다. 3대 1의 승부. 출발! 오바! 오? 오바! 오? 카메라 주머니 안 바꿔도 돼! 주머니 안 바꿔도 돼! 주머니! 경관 주세요! 공짜로 먹어! 주머니 맞췄다고! 와 나이스! 와 마지막에! 와. 그리고 하나를 더 거래하려고 하는데 게임을 120만원치 해서 10주 살 수 있나? 네! 10주 구매하겠습니다. 댓글 반응 제가 말씀드릴게요.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. 저기요 똑똑. 게임 정보 안 필요하십니까? 민우님 게임 몇 개 사셨어요? 게임은 떨어질 것 같았어. 게임이 떨어지겠다. 게임 떨어져. 확신 없이. 아 좋은 승부, 좋은 승부였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뭔데? 저희가 형빈님이 1등 할 줄 알고 상장을 형빈님으로 써놨어요. 저희 제1회 토스 생활과 경제배 모의주식 투자 대회 1위는 바로 미미민우. 말랐다! 네, 상장 제1회 모의주식 투자대회 수익률 부문 1위 이름 미미민우. 위 사람은 생활과 경제가 주관하는 모의주식 투자대회에서 뛰어난 SNS 속 정보 판별 능력을 보여주었고 생활 속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정말 마지막에 가경의 도움으로 아 우리 158C의 도움으로 마지막 역전극이 또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 영광을 저는 제 자신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생활경제 3편에서 모의주식 투자대회 우리 두 명의 고등학생과 제 또 친한 크리에이터 동생 우리 오팔이 오늘 좀 어때요? 같이 해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네. 저처럼 투자는 안 된다. 아, 네. 네. 그리고 남 믿고 돈 주면 돌아오는 거 어차피 뭐 이제 투자금이 몇백이었는데 10만 원 돌아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,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? 예예. 그리고 네. 네, 꿀팁 하나 드리자면 견과류 먹으면 돈 많이 돼요. 쓰지도 못했잖아 아까. 아 우리도 형빈 씨. 아 이거 진짜 뭐 1등 거의 확정이었는데 소감 좀 어떠세요? 어우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. 인스타 정보는 네.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렇습니다. 네. 를 절실하게 느낀 거. 우리 가경신군 소감.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직접 없었는데 이번에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예. 하나, 둘, 셋!